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우리 몸의 현재 건강 상태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네. 성인 하루 평균 소변량이 1에서 한 1.5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거나 적어도 건강에 적신호라고 하네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뭔가 불편함이 자꾸 느껴지거나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소변이 보내는 건강 신호는 매우 다양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익산병원 신장내과 이원교 과장과 함께 혈뇨와 거품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소변색이 붉게 변하거나 거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소변량과 소변색 등의 변화가 생겼다면 신장내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의 이원규 과장과 함께 혈뇨와 거품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몸에서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또 소변과 질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네. 일단 소변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대변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대변은 소화 과정, 그 입으로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이 작은 조각으로 되고 그 장에서 흡수를 한 후에 항문으로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대변이라고 하죠. 소변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신장 콩팥에서는 이제 피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신장에서 피를 걸러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거쳐 방광으로 모이고 방광이 가득 차면은 요도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변을 만드는 신장, 그다음 소변이 통과하는 경로에 있는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에 질병이 있을 때 소변으로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당뇨와 같이 전신 질환이 있을 때도 소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위 정상뇨 어느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색깔이라든가 뭐 양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색은 옅은 혹은 맑은 노란색이고요. 약간의 질인내 외에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 좌변기에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몇 분 후에는 거품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기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성인의 소변량은 어느 정도이고 또 화장실 가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단 특별한 질환이 없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루 동안 성인은 대략 1에서 1.5리터 정도 소변을 보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번 소변을 볼 때는 대략 한 350ml 정도, 종이컵 두 개 정도 양이 나옵니다. 근데 화장실을 가는 횟수는 온도와 같은 주변 환경, 섭취하는 물의 양, 먹었을 때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커피나 녹차 같은 그런 음료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예. 보통의 경우에 한 하루에 5, 6회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많이 가는 소위 이제 다뇨증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빈뇨라고 하고요. 네. 하루에 소변을 3리터 이상 보면 다뇨증이 있다고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나 차, 음주와 같이 하루에 관계없이 하루에 대여섯 번 이상 소변을 보신다면은 빈뇨 가능성이 있겠죠. 빈뇨가 의심되면은 빈뇨의 원인이 전립선 혹은 방광 질환 때문인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다뇨의 경우도 당뇨와 같이 소변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할 물질이 많아서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요궁증처럼 수분 배설 자체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또 반대로 소변량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소변량이 한 400ml보다 적은 경우를 핍뇨라고 하고요. 100ml보다 적을 때는 무뇨라고 하거든요. 일단 신장에는 이상이 없지만 출혈이나 심한 구토, 설사, 저혈압 혹은 심부전과 같은 신체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심혈관이 이상하거나 고혈압이 악성인 경우, 그다음에 급성으로 사고체 신염이 온 경우, 혈관염 때문에 신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을 못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의 이상, 종양 등에 의해서
소변이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잔뇨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방광이 이제 소변을 짜내는 힘이 약해지거나 염증 때문에 소변을 충분히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방광이 배뇨할 상황이 아닌데 예민해져가지고 꼭 소변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착각하는 경우, 또한 50대 이상 남성에서는 소변 주기가 약해졌다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일반인들이 뭔가 특별하게 이상이 있지 않은 한은 네. 정상 소변인지 아니면 이게 비정상인지 쉽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네. 이제 병원에서 소변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렇죠. 정상 소변인지 비정상 소변인지 이제 빠른 방법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병을 진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소변 검사가 필요할 텐데 일단 일정 기간 수집한 소변,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모은 소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밤 사이에 모은 소변 혹은 1회 소변을 통해 가지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려우니까 24시간 소변 같은 경우는 1회 소변으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검진 후에 소변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외래를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1회 소변으로 검사를 한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이게 요 시험지 봉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딥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항목을 빠르고 반정량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변에 단백질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이 시험지 봉을 소변에 담근 후에 밖으로 빼내고 테이프 끝에 묻어있는 시야의 색깔 변화를 보게 되는데 단백류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서 푸른색, 파란색으로 갈수록 소변에 포함된 단백질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은 피검사만큼이나 흔한 게 소변검사인 것 같은데 어떤 네. 질환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소변검사를 하나요? 네. 사실 특정 질환을 처음부터 진단하려고 소변검사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환의 이제 결과가 소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소변검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변검사, 환자가 이전에 진단받았던 질환 기왁력과 다른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질환을 찾아가는 과정이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당뇨병, 신장요로계 암, 신장사고체 질환을 진단하는데 소변검사가 많이 이용됩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혈뇨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소변을 보다가 만약에 색이 노란색을 띠지 않고 붉은색을 띠면 어떤 걸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조금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 이 혈뇨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아마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 아니고 붉게 보이는 경우를 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정확한 표현은 그냥 소변이 붉게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혈뇨라는 단어의 정의와 연관이 되는데요. 붉게 보이는 소변을 현미경으로 살펴본 후에 적혈구가 정해진 개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광학 현미경으로 고배율 시야당 3개에서 5개 이렇게 보일 때를 우리가 혈뇨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변이 붉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소변을 얻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현미경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적혈구가 많이 보일 때를 이제 우리가 유관적 혈뇨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소변이 붉게 보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원을 찾을 것 같아요. 그 소변색이 선홍색이거나 검붉은색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소변 검사를 해서 혈뇨가 확인되면은 CT나 초음파 혹은 방광 내시경 검사까지 받아서 신장 요로 그리고 방광에서 감염 암 또는 결석 등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요. 하지만 평소에는 소변색이 정상이어서 별 걱정 안 하고 지내시다가 학교에서 하는 학생 검진, 직장에서 하는 직장 검진, 국가에서 하는 국가 검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검진을 받으시면서 소변 검사를 했더니 혈뇨가 있다 얘기를 듣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는 미세 혈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뇨 중에서도 미세 혈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미세 혈뇨를 진단받는 분들 비율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검진해서 미세 혈뇨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실까요? 이제 2015년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2005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건강한 성인 5만 6천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6.2% 정도에서 미세 혈뇨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20대는 대략 4.1%, 30대는 5%, 40대는 5.9%,
60대는 7.8%, 70대는 9.3%로 대략 한 10년에 1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세혈뇨는 그야말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면서는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세혈뇨가 나타날 경우에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일시적 혈뇨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심하게 한 후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쉬고 회복된 후에 다시 소변검사를 해서 미세혈뇨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미세혈뇨와 함께 소변에서 백혈구나 세균이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은 요로 감염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제 요로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재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시적으로 그 혈뇨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해결된 후에 네. 그렇게 미세혈뇨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그 미세혈뇨가 있어가지고 세 번 반복해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도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들 이제 지속성 혈뇨라고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미세혈뇨가 확인된 분들 중에서 56.3% 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혈뇨가 확인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변에 적혈구가 확인되면은 우선 신장 요르기 암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한 2000년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은 미세혈뇨 원인으로 첫 번째 요로 감염이 대략 13%로 첫 번째 원인으로 되어 있고 신장에 병이 있는 경우가 9.4%. 그다음에 요로의 결석이 4%, 그다음에 암이 5.4% 순서였습니다. 일단 유관적 혈뇨를 보인 환자 중에서 대략 20%에서 이제 신장 요로의 암이 확인되지만 미세혈뇨 경우에는 5.4%로 좀 수치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네.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별, 흡연력, 그다음에 과거력 등을 참고해서 담당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는 40대 남성이다. 이러면은 방광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방광 내시경 같은 거를 하면은 질병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세혈뇨와 만성 신부전과도 연관성 있는 보고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그 진행된 연구인데 그 세 번 연속 미세혈뇨가 확인된 환자들을 22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렇게 관찰 연구를 했는데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은 지속성 혈뇨가 없는 분에 비해서 만성 신부전 상대적 위험도가 19배 정도 높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콩팥기능 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거품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상시보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먼저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할 때 정말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로 외래에도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면은 소변의 속도, 낙차, 그다음에 소변의 정상 수준으로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에서 소변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소변을 본 후에 변기에 거품이 있다고 모두 병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지켜본 후에도 변기에 거품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거품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품뇨? 네, 일단 특별한 병이 없어도 신장에 특별한 병이 없어도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상황이었다든지 설사나 구토가 생겨서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소변의 수분은 줄어들지만 소변 속 단백질은 정상으로 단백질 농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거품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아침 첫 소변도 동일한 그런 기전으로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일시적 혹은 일과성 단백뇨라고 하고 대부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인이 되는 상황을 해결한 후에 1개월 내 소변 검사를 두 번 정도 시행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 검사는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일단 거품뇨를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단백뇨입니다. 그래서 거품뇨가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뇨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단백뇨로 진단받는 환자들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여기도 좀 자료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좀 오래된 자료긴 하거든요. 근데 1995년도 5월 1일부터 2000년 2월 12일까지 약 5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성인 중에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공복시 혈당이 126mg/dL 미만인 2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그 딥시틱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딥시틱 요 검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상 단백뇨가 확인된 비율이 남성이 대략 6.7%, 여성이 3.6%로 확인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미세혈류만큼은 아니지만 빈도가 꽤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뇨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정도의 구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일시적 단백뇨 환자와 달리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서 있을 때는 단백질 배설이 증가하지만 누워 있을 때는 정상인 경우를 이제 우리가 기립성 단백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사구체나 세뇨관에 문제가 있을 때도 당연히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 또한 사구체 및 세뇨관의 기능은 정상인데 우리 몸에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이 있는데 이런 병의 결과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과량으로 생산되는 과생산성 단백뇨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요.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죠? 네네. 그래서 내용이 좀 긴데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립성 단백뇨는 당뇨나 혈압과 같은 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신기능은 정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변검사를 해보니 혈뇨도 없고 큰 문제가 없는데 단백뇨가 확인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백뇨 양이 이제 하루에 3.5g 이하인 경우를 이제 고립성 단백뇨로 하는데 이 고립성 단백뇨가 중요한 이유는 대략 10년 뒤 만성 신장병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대략 20% 정도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983년도에 보고된 자료도 있고 해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혈액 및 소변 검사를 시행을 해서 단백뇨와 신기능 여부를 추적 관찰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고립성 단백뇨 양이 하루에 2g 미만이라고 하면은 신장 질환을 찾기 위한 신장 조직 검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단백뇨 양이 3.5g 이상 넘는 상황에서 몸이 붓는다든지 피검사를 해보니까 저알부민 혈증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런 경우 우리가 신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신증후군 양성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신증후군이 1차성, 즉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2차성, 다른 전신질환에 따르는 결과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면역 억제 치료와 같은 치료를 해서 급성 신손상을 막고 장기적으로 만성 신장병으로 진행할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소변과 대변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그 단백뇨에 좋은 음식이 있을 것 같고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단백뇨에 좋은 음식이라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선 단백뇨가 확인된 분들은 신기능 상태, 본인의 체중에 따라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가능한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고 보통 0.6 내지 0.8g per k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보다 더 드시면은 콩팥이 결국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드시는 단백질 양을 조절해서 콩팥 기능을 좀 감소를 예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팥이 안 좋은 분들한테 적용되는 음식 섭취 방법은 염분과 칼륨과 인을 적게 포함한 음식을 드시도록 하는 것이겠고요. 음식 준비하실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단백질을 제한하게 되면은 열량이 적게 되거든요. 이런 열량 부족을 막기 위해서 음식에 올리브유라든지 참기름과 같은 그런 기름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요. 일단 또 싱겁게 먹다 보면 음식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식 맛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고춧가루, 후춧가루, 그다음에 겨자가루, 식초 등의 향신료를 충분히 섞어서 맛있게 드시는 게 좋겠고 외식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외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소스나 양념 양을 조절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기 양 좀 줄이고 싱겁게 먹고 해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하게 되십니다. 예. 그 밖에 단백뇨 줄이는 뭐 생활 습관 같은 건 있을까요?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은 아까 고기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50kg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하루에 키로당 0.6g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곱셈을 해보면은 30g이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 100g에 단백질 양이 대략 한 25g 정도 포함된 걸로 되어 있고 계란 한 개에 대략 6g 정도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50kg니까 30g이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 1주 안에 먹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g씩 700g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회식 같은 데 가서 1인분, 2인분, 3인분을 한 번에 먹으면 그거를 7일간 동일하게 나눠서 먹는 상황보다 훨씬 안 좋다는 거죠. 동일한 양을 먹어도 그렇게 모임에 가서 과도하게 한꺼번에 많은 뭐 삼겹살, 소고기, 닭고기를 먹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 과식, 폭식. 네, 그런 게 안 좋다. 이렇게 생활 습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 수치적으로 좀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뭐 일주일 총량을 하루에 다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네. 더 나쁘다는 얘기죠. 더 나쁘다는 얘기죠. 네, 나눠서 꾸준히 적당량을 네. 드시는 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소변은 좀 더럽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간략하게 살펴봤듯이 소변에는 내 건강에 대한 소중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소변을 관찰하는 것이 좋겠고 변기에 보이는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거품이 보일 때 여러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을 때는 자세한 소변 검사 및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꼭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내과 전문의 이원규 과장과 함께 혈뇨와 거품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심한 봄철에는 머리카락 건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더구나 요즘같이 그 외출이 잦은 시기에 두피에 쌓여있는 그 노폐물 깨끗이 씻어줘야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샴푸 거품을 충분히 낸 후에 두피 속을 촘촘히 마사지하듯이 발라준 다음에 5분에서 15분 후 최대한 깨끗하게 헹궈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요. 빗을 사용해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두피 건강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혈뇨와 거품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거나 그 밖에 건강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닥터 MBC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